안녕하세요. 신문상각의 임영주입니다. 집에서 키우고 있는 플루메리아 식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수딩이 나와서 잎이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랗게 변하고 노랗게 변하면서 잎들을 모두 떨구고 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이 식물이 새 잎이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서 잎을 떨구는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물이 새 잎이 나오고 새순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노랗게 변하면서 갈색으로 말라 떨어지는 이유는 뿌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병충해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데요. 지금 이 플루메리아를 보게 되면 잎 주변에 붉은색으로 새충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얼핏 보면은 잎에 뭔가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붉은 점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새로 나오는 잎들이 조금씩 자라다가 시들어 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집에는 따로 병충해 약이 있지 않아서 우선은 모기나 파리를 잡을 때 쓰는 에프킬라를 한번 뿌려보고요. 가끔 응애나 손깍지 벌레 등도 에프킬라를 뿌려줬을 때 벌레가 죽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에프킬라를 이 플루메리아에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에프킬라를 식물에 뿌려주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잎에 뿌려주게 되면 잎이 검게 변하면서 죽을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벌레가 죽을 수 있을 정도만 살짝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에프킬라를 벌레가 있는 식물의 잎에 뿌려주었고요. 에프킬라를 뿌려주고 나서 이 병충 벌레들이 죽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에프킬라를 뿌려준 이 플루메리아 잎에 벌레들이 죽어서 없어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